한화 호텔앤드리조트 플라자 호텔은 지난 28일 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특별시와 함께 호텔 산업 분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라자 호텔 장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시계는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홍원기 대표이사와 유지히라하라 총지배인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장애인 고용공단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사업인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장애인 호텔리어 대다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특급 호텔과의 협약 체결은 국내 최초입니다. 플라자 호텔은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2명이 호텔 객실팀 내 린넨 정리와 운반, 조리사 직무를 맡아 호텔리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직무 발굴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나 호텔앤드리조트 플라자 호텔 장다연입니다.